슬리퍼 슈즈 아니니? 그렇잖아요. 네, 슈즈 있잖아요. 스쿼드 두 개가 있고, 하나는 히트를 쳤어. 그래서, 투자를 받아갖고,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. 본인은 디자인만 해. 그래서 휴가 받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, 부른 거예요. 그래서 온 거예요.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. 자, 어떻게, 모기 전도 하고, 보고 난 다음에, 호감도가 올라갔나요? 떨어졌나요? 올라갔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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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중요한 거예요. 저는 영업할 때, 항상 고민했던 게, 지금 당장 이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해요. 많은 친구들이 지금 당장 얼굴 보는 것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누구 닮았습니다, 뭐 잘생겼습니다,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. 물론 과장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, 우리 사실 과장을 해요. 그리고 어느 정도 과장을 인정합니다. 우리 다 화장하잖아요. 화장하네, 화장. 근데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. 정도까지 해야되는데 너무 욕심이 커서 오바를 한다. 불안정 판매를 하거나 그럼 나중에 본의 아니게 사기가 되는 거지. 그런까지도 항상 고민을 해요. 누가 세일장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보셔야 돼요.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 생선이에요. 생선 발달이 제일 힘들었어요.